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수학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볼 때 이 공식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칠 때는 뭐 열 문제가 나왔든지 백 문제가 나왔든지 그것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식을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주어졌든지 또는 뭐 2시간 주어졌든지 1번부터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찍습니다. 그래서 찍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찍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럼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아갈 때 믿음의 공식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문제를 넣어주잖아요.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에 대한 일터에 대한 문제 또는 어떤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 자꾸만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공식에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너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공식에 어떤 문제든지 내가 만나는 문제든지 그것을 대입해 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공식 첫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2 플러스 5. 2 더하기 5는 답이 뭘까요? 7이라고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냈겠습니까? 7이라는 대답을 제가 원하면 이런 문제 절대 내지 않죠.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답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 플러스 5는 뭡니까 답이? 5000 플러스 12. 이게 뭐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마 바로 아셨을 겁니다. 2 플러스 5는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렸더니, 바쳤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공식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2 플러스 5, 5병 2여,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이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죠. 근데 이것을 주께 드렸더니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뭘 내놓으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 줄 알면서 무슨 시간을 내라고 하시나요? 무슨 돈이 없는 줄 알면서 무슨 돈을 내라고 하시나요? 무슨 뭐 재능이, 내가 재능이 없는데 재능이 없는 줄 아시면서 무슨 재능을 바치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2 플러스 5만 붙들고 사면은요 7밖에 안 돼요. 7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도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의 심정처럼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5천 플러스 1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강줄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의 공식에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 때 이 공식을 생각하세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불안해요. 인생,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식에 대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식을 생각하세요. 2 플러스 5는 5천 플러스 12입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요. 이것 합치면 일곱 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5천 플러스 12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2 플러스 5,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식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바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것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1-1, 이것은 뭔가요? 절대 제로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로의 답을 요구하면 제가 이 문제를 냈겠습니까? 정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1-1은 200이에요. 예, 왜 1-1이 200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식이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는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 죽으면 뭐냐면 일이, 그 다음에 죽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죽어버리면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왜 200인가?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봐가지고 한 알이 미리 떨어지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찾아봤더니 어떤 거는 뭐 10, 어떤 거는 40 이렇게 돼 있다가 보니까는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한 알이 미리에서 200개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1-1은 그래서 200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한번 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1은 200의 열매가 있는데 이 공식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200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인데 내가 태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200의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것 아닌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200명은 전도하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200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2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1-1은 200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밴쿠버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요. 그럼 천 명이 죽으면은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밴쿠버 땅에서 주님을 만나겠어요. 근사한 삶이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근사한 삶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1-1, 200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제 내용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면서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이게 문장으로는 마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의 생명을 뭐 학대해라, 자학하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냥 밀 한 알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미워하여 자기를 헌신의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게 공식이죠. 여기에서는 통하는데 저기 한국에 가면 통하지 않아요? 그건 공식이 아니죠. 공식은 한국에서도 통하고 여기에서도 통하고 미국에 가서도 통하고 심지어 저기 히말라야 산자락이 아주 조그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을에서도 그 공식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공식인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희한해요. 희한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라 그래, 승리하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으라고 합니다. 아니, 인생이 뭡니까? 양육 강식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어찌 보면 남을 또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양육 강식의 원리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밟아야 돼요. 그게 양육 강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죽으라 그럽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라 그래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식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으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죠.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가 내 등 뒤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계속해서 가시다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죽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의 땅을 발견하면 정말 내가 여기에서 감화감동받아요. 감격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사에게는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목사에게는 목회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사에게는 교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속회 인도자에게는 속회가, 속장에게는 속회 인도자에게 속회가 될 수 있고, 선교회장에 선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거기에다가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감화 감동 받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가슴이 이렇게 막 떨려옵니다. 가슴이 떨려오는 그런 사명을 발견할 때, 그런 사명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땅에 그것을 받고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나요? 아니죠. 죽으니까 부활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니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아주 활기찬 가정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나 통하는 공식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디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죽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민수기 하실 겁니다.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하실 때 조금 지나가면 열왕기 상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북왕국에 아주 악명 높은 커플이 있었어요. 왕과 그 왕비,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못됐으면요, 좋은 아내 만나면은요, 그래도 좋은 아내 말을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어요. 아합이 굉장히 못된 왕이거든요. 근데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좀 될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더 못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들어왔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캄캄해져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살겠다고 도망하는 사람 더 달려가서 죽여요. 그런데 그때에 피하지 않고 내가 죽겠다 하면서 나타났던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죽겠다고 나서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단을 활활 태워주시는 것이죠. 죽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 앞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나 죽겠다고 나섰던 다윗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계략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섰던, 죽고자 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니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살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겠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한 사람이 죽겠다 그러면 회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맨날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죽으면 되는데 너가 먼저 죽어라, 서로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게 부부 간의 관계가 되었던지, 부모와 또 자녀 간의 관계가 되었던지, 고부 간의 관계가 되었던지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평안이 오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시체하고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체하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죽었어요. 시체하고는 왜 안 싸워요? 시체는 죽은 겁니다. 시체하고서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죽어버리면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죽으면 싸움이 돼야 싸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죽어야 돼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둘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죽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싸움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죽을 둘 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죽어야 그 가정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은 잘 죽어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못하나요? 내가 죽으면 저 인간도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죽지 않으니까는, 나는 죽었는데 저 인간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나만 죽겠어요? 나는 죽는데, 또는 저 인간은 죽지 않으니까는,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저 인간은 살아나가지고 더 날뛰니까 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죽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기절한 겁니다. 잠시 기절한 것뿐이죠.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죽어야지 그러는데 나가면은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아주 날뛰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죽지 못하겠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못 죽어요. 왜? 죽으면 나만 손해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죽지 못하냐면, 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죽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실까 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봐 죽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이 마찬가지요,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것.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져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가요? 아니에요. 숫자가 작어도요 서로 이기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겠다. 그러면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데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굽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팔을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굶어 죽는 게 지옥이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팔을 굽히지 못하지만은 상대방을 떠먹여 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곳. 지는데 지는 것이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졌다고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그런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예요. Church,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곳이에요. 옛날 시골에 남자 둘이 있었어요. 옛날 옛날 이야기입니다. 남자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좀 똑똑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덜 똑똑합니다. 좀 멍청해요. 둘이 구구단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한 친구는 4728이라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조금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4727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친구들인데 서로 계속 우기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그 고을에 그 원님을 찾아간 겁니다. 원님을 찾아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사또 나으리 그러면서 4728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만 47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또가 그 4727이라고 우기는 친구에게 여봐라 47이 너가 4727이라고 우겼느냐? 예 사또 나으리 4727 아닙니까? 4727인데 이 친구가 자꾸만 4728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계속 그 자리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사또가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여봐라 4727은 풀어주고 4728 저놈을 곤장을 쳐 매우 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나중에 이 4728이라고 주장했던 이 친구가 곤장을 맞으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4728 아닙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요. 맞는 게. 그랬더니 이 사또가 야 이놈아 4728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4727하고 너가 싸우고 있느냐? 그게 더 나쁘다. 4727은 멍청한 것이고 4728이라고 주장하는 4728 너는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우 곤장을 쳐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져야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저 사람은 4727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4728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우리는 알고 보면 다 4727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 이기고자 하시면은요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총칼을 들고서 이기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니면 종보다도 더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인생, 누가 침을 뱉으면은 그 침 뱉음을 계속 당하고 뺨을 치면은 뺨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런 조롱당하는 그 인생으로 저주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요. 땅 위에 있는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나 모두 그의 이름에 이름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공식이 있어요. 1-1은 200인데 아니에요. 이것을 초월합니다. 1-1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죽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을 만났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일본에는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복음이 부흥하는가? 복음이 심겨져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정말 기막힌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로마와 한국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평양 옆에 소래라고 하는 마을의 신앙 공동체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계세요. 근데 잠시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나누신에 이 서울에 정동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는 목사님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여기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 외국인들의 10km를 넘을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소래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대거 이 서울 이 정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무엇을 보고서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세례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옷을 벗고 뒤로 돌아섭니다. 돌아섰더니 그들의 등에는 인두로 지진 십자가가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등에 인두로 지진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세운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아무리 근심이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케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두 가지 제가 인사법을 드리겠네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취소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너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죽겠습니다. 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인사하세요. 시작.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예. 웃음꽃이 피는 거 보니까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세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